발목보조기 착용법과 관리 방법. 보조기 착용법. 보조기 착용 전 스트랩을 정리합니다. 보조기 착용 시 발에 땀이나 습진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조기 높이에 맞는 양말을 신습니다. 발의 앞부분을 잡고 발목을 90도 이상 올려줍니다. 강직이 있는 경우 발목을 수월하게 구부릴 수 있게 무릎을 구부립니다. 발 뒤꿈치를 보조기 바닥에 대고 끝까지 밀착시켜줍니다. 발을 잡지 않은 반대손으로 발목과 보조기를 잡습니다. 발목 스트랩을 강하게 채웁니다. 종아리 스트랩을 강하게 채웁니다. 발등 스트랩을 강하게 채웁니다. 보조기 착용 후 실외로 나갈 시 신발을 착용합니다. 한쪽만 착용할 경우 착용할 신발의 깔창을 제거하고 착용합니다. 보조기 관리 요령. 한두 시간 정도 채운 후 보조기를 풀어 15에서 20분 정도 휴식을 취해줍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고 오랜 시간 착용할 경우 욕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에 강한 눌림이나 물집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물집 발생 시 나을 때까지 보조기 착용을 중지합니다. 보조기 안쪽과 다리에 물기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물기가 있으면 마른 천이나 휴지로 닦아줍니다. 보조기 안쪽에 묻은 먼지는 물티슈를 이용하여 패드가 찢어지지 않도록 살살 닦아줍니다. 3에서 6개월이 지나면 아동의 성장으로 보조기가 작아질 수 있으므로 보조기 파트로 방문하여 점검을 받습니다. 실외에서 착용 시 보조기 위에 신발을 착용해야 보조기 바닥의 해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 과도한 발목 구부림은 보조기의 파손을 유발하니 삼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발목 보조기 착용법과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